예, 자지한 내병님이에요. 예, 오늘은 뭐딴거 이제 뭐 비도 오고 이제 일도 없어. 비 오면 일이 없어. 비 그치면 이제 일이 들어오겠지 이제. 어?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죽겠다. 좀 내병님 좀 팔아줘. 어? 좀 도와줘야지 불우이웃을. 자, 아니,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몬스터 팔 뉴. 예, 뭐냐? 몬스터 팔, 뭐 몬스터 팔. 뉴 그냥 몬스터 8 그냥 후속 타야 그냥 똑같아. 박스가 바뀌었지 주황색으로. 참고로 저는 레드를 좋아하는데 원래 얘보다 이 전에 게더 멋있지 박스는. 똑같아 다 그냥 같은 거야 그냥. 뭐 설명할 마음도 좆도 없는데 그냥 설명하는 척 해보려고. 그리고 뭐 내비 살 때는 여러분 뭐아나뭐 살까? 아뭐 살까요 여러분? 뭐뭐뭐 살까요 형님? 아뭐 사야 되죠? 하지만 이거 처 사면 돼 그냥. 이거 처 사면 돼요 그냥 제발. 그뭐쳐 살까 묻지 말고 이거 사면 돼. 자, 전원 케이블 플러스 멀티박스 케이블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망가지면 다 뜯어내야 된다. 이게 좀잣 같은 경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간단 매뉴얼이 있어요. 미니 매뉴얼. 볼 일이 거의 없어. 볼 일이 없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덮고 그다음에 요거 재활용 리사이클 뭐 박스가 하나 있는데 친환경 소재랍니다. 예.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 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본체를 이게 천여막이에요. 이게 천여막이에요. 천여막. 요건 이제 내병님 항상 테스트하고 팔아요. 뭐 박스인데 왜 뜯었냐 뭐 개잘병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고 맨날 고발하면 되고 그치요? 중고면 고발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쳐안 오면 좋겠다. 자, 여기 뒤에 꼽는 군역이 딱 있어. 구멍 있어요. DC 12V. 참고로 저는 마블보다 DC를 좋아합니다. 좀 어둡잖아. 여기 멀티박스. 내병님은 매립하면은 멀티박스를 기본 껴드려요. DMB 안테나 안 껴줘도 멀티박스는 기본 껴드립니다. DMB 같은 거 안 봐도 그만이지만 멀티박스가 없으면은 내비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한다. 가정 오락가락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 켜지는 거는 메인 저기 메인 어댑터 이걸 안 꼽아서 그래요. 꼽아주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자, 부팅됩니다, 여러분. 자, 보이시죠? 부팅되는 거. 정리를 왜안 했냐 그랬는데 혼자 이래. 그러니까 정리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와서도 정리 좀 해줘. 그 댓글 쓸 시간에 이 새끼들아. 업그레이드 관리자. 내병님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팔아요. 예, 그래야지 그뭐 했다가 뭐안 된다고 도매업자한테 전화해서 빨리 바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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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야 차비가 더 나와. 어? 얘가 화성시야. 만약에 내비 가게가 화성시야. 예를 들어서 서울이야. 야 바꿔줘 하면은 가면 차비 이거 뭐뭐 뭐 도매업자가 10,000원 내겠어 파는 건데 차비가 더 나오겠다. 어? 그래서 웬만하면 두 개씩 내리자. 응? 자, 여기 다음. 참고로 형님은, 내병님은 네이버를 좋아해요. 자, 다음. 다음. 휴대폰 연결. 다음. 여기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있는데, 뭐 이건 갤럭시라고 치고, 요거는 그냥 아이폰 하는데 갤럭시 치면 이렇게, 다음대로 이렇게, 나오면 다음 또 다음 누르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블루투스로 페어링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데이터는 무제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핸드폰과 연동이 되면서 빠른 길로 안내해 주는데 필수 조건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걸로 해놓고 팔아라. 어? 근데 뭐좀 그래도 좀 길이 좀안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 이제 그 다음 업데이트를 또 기약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완료. 여러분 이제 넘어가는데 또 단점이 있어. 이게 고질병인데 이게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잖아. 이 쓸데없는 이런 고질병을 이걸 해결을 하자. 안 들려. 여기 톱니바퀴 보이죠? 누르고 여기서 음성 소리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은 소리 출력 방법 선택. 맨 아래 세 번째 걸
눌러주면서 이거를 최대한 켰습니다. 근데 이게 외장 스피커가 없다는 게 단점이야. 이거 망가지면 여러분 다 뜯어내야 돼. 아, 잣 같아요, 진짜. 그 부분이. 여기서 맥스에서 두 칸 내려준다. 두 칸 내려주고, 다시 여기서. 맥스 쓰면은 좋질 않아요. 맥스 쓰면 안 돼. 두 칸 내려주던가 한 칸 내려주던가 해야 돼요. 뭐 맥스 부탄도 아니고 어? 안 터져요. 자, 화면 뭐 밝기 뭐 이런 거, 주차 보조, 휴대폰 연결. 이게 핵심이 휴대폰 연결인데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없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굴이가 들어가 있어요. 동굴. 네모나지 않나? 왜 동굴이지? 네모나면 사각이라고 그래야지. 자, 자꾸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해했어요, 여러분. 초기화. 초기화는 어떨 때 쓰는 거냐. 트리버 깔았는데 잘못 깔았어. 그러면은 초기화를 누르고 카드를 뽑아서 트리 파일을 지우고 초기화 얘 누르고 두 가지가 있어. 백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트리 잘못 깔았는데 백업을 해? 그럼 트리를 또 까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트리 파일을 지우고 백업하지 않고 초기화를 눌러야 됩니다. 백업하고 초기화 누르면 안 돼요. 다시 화살표 마이너스 빠꾸 아틀란 빠르고 쓰기 편한 아틀란 지도입니다.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빅데이터 실시간 이런 거 핸드폰 연결하냐고 뜨잖아. 블루투스 페어링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건 몇 점이냐? 내병님 보기에는 그냥 뭐 그냥 기본형이야. 그냥 GPS 안테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본체만 덜렁딱 있는 거야. 그냥 키면은 내비는 돌아간다. 대신에 외장 GPS 안테나 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멀티박스 이거 따로 사야 돼. 그러니까 벌크 형태지. 그러니까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옵션 다 빼고 그냥 싸게 그냥 만든 깡통이고 진짜 내비는 추천한 것보다 BF700 뉴를 추천해. BF700 뉴를 추천합니다. 뉴 700의 후속타 똑같아. 그냥 700이랑 호환이 똑같이 돼. 구형 빼서 갖다 꽂으면 돼. 그냥 뚝딱뚝딱 꽂아버리면 돼요. 30분이면 끝납니다. 그 뒤에 보면은 JY 커스텀하고 바로 그대로 호환 가능하게 브라켓을 끌 수가 있다. 예. 자, 뭐 일단 끝났고요. 예. 점수는 뭐 내병님은 10점 만점에 예, 8점을 주겠습니다. 8점. 예. 아, 요거 하나 좋아. 빠르고 쓰기 편한 그리고, 아틀란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치도 가능하다. 거치가 가능하다. 거치가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거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이거 어? 이거 사이즈가 스몰 하나 남았고 스몰 몇 개 남았거든. 이거 좌표 찍어서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거 사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게 BMW 거 쓰면 왠지 막 공업사 막 복장 같잖아. 근데 푸마가 또 콜라보가 되어 있다. 이건 진짜 있는 순간 한정판이 돼버리는 거야. 응? 여기 뭐 헤릭스 아틀라스 뭐 울트라 이렇게 있네요. 요 쉘 뭐 이런 거 조개. 예. 자. 파인 드라이브지만 아틀라는 V5 그러니까 V5는 다 좋다. 미안해 여러분. 치아가 안 좋아 이게. 이게 장애가 와 버렸어. 치과에서 잘못 조져나 갖고 마음 같으면 뚜드려 패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예, 베풀고 삽시다. 착한 일 많이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네 자식이 잘 되는 거야. 그냥 반장 되는 거야. 내가
족같이 인생 살면은 내 자식이 깡패가 되는 거고. 예. 자, 아틀란 V5 몬스터 86 여러분께 격하게 추천합니다. 예. 격추. 예, 이제 뭐 더 이상 뭐 끝났고. 예. 최소한 애국가 사절 아니라도 애국가 1절만큼은 예, 부르는 우리 내비 형님, 우리 동생들 되게 바라고. 예, 투표 잘하자. 어? 좌빨 뽑으면 망하는 거고, 시급이 올라가는 순간 내비값도 올라가,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시급 오르면 좋은 줄 아냐? 니들 시급 오르고, 그냥 시급 오르고 그만큼 10,000원 오르고, 니들이 10,000원 더 쓸래? 나가서 20,000원 쓸래? 그게 이만 시급 오르는 거야. 시급을 왜 나라에서 올려주냐? 자, 여러분 뭐 11분짜리 한번 찍어보고. 여러분 투표 잘해요. 어? 내병님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들 IQ 높으니까 투표를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어? 뭐 베네수엘 할 일 있냐? 뭐 주사일 근무하자고? 돌았냐 이 새끼들아? 그런 나라로 가 그냥. 저기 북한으로 가.